최대 명절 추석이지만 명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인 선교사가 이끄는 남수단 1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우리나라를 찾아 실전 경험을 쌓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독일 정부가 세계 2차 대전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독일 개신교계는 다툼이 없는 화해의 길로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생존 호주 선교사들의 육성 인터뷰를 담은 CTS 특집 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이 방송됩니다. 필리핀에서 심장병 환자 300명의 수술에 성공한 미랄 심장재단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